is passing me by. The sky's high above. Can you feel it too? 'Cause I don't wanna be inside on days like this. Locked up inside my mind, feeling like I lost the time. That's why I wanna spend the day by your side.쳐둔 거야? 어, 깜짝이야. 아이, 또 얼굴 들이, 내려놔. 연습 중이야. 미안. 근데 로봇 부스나 드론 부스 열어야지 자전거 수리 부스는 왜 온 거야? 공돌이들 60%가 봉사 동아리에서 여자친구를 만난대. 그렇지. 그것이 바로 봉사. 여자들은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배려와 봉사심이 깊은 남자들 좋아하거든. 봉사만 하면은 여친은 바로 생기게 되지. 그럼 봉사 동아리 들어야지 이걸 왜 온 거야? 우리를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왜? 걱정하지 마. 봉사만 하면은 여자는 자동적으로 따라와. 어때? 연습 나오지? 들어와. 안 들어가.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가. 안 들어가. 어? 안 들어와. 안 들어간다. 아, 네가 와라. 안 들어간다. 저기. 나가! 오지 마! 어디 오지 마! 나가라고! 나한테 가져가! 아, 이거. 어디라고! 나가 꺼져! 어디로 가, 이거! 여자친 오지 마! 내 앞으로! 야. 양궁 선수 맞죠? 휠체어 탄 양궁 선수 보셨어요? 전직이거나 아니면 취미로 했네. 그래서 뭐요? 어? 선수 입장 불가.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 선수 맞네. 내가 TV에서 봤다고 했어, 내가. 어, 맞아, 나도 봤어. 봤지. 틀림 없어. 진짜 봤어? 어디선가? 다 봤네. 그래서 뭐요? 어? 장혜우분이 이러시면 안 되죠. 장혜우? 응? 너는 친구잖아. 내가 왜 당신 애들 친구예요? 친구도 아니면서 장혜인이라고 하세요! 다음은 장혜인 양궁 궁사들의 멋진 시범 경기가 있겠습니다. 장혜인 양궁팀 빨리 준비해주세요. 시간 없어. 네. 배가 아파. 화장실 갔어. 혜진이 어디 갔냐? 어? 시험 몇 분 남았다고. 글쎄요. 또 감성 터져서 어느 구석에서 신시한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쉴드 친다. 아나무인 다혈질 무리배가 터질 감성이 어디다고 감성이 터져. 어우 속 터져. 영철아, 저기 네가 가서 좀 찾아봐. 네? 어디로요? 저기 막걸리 주막 같은 데 있잖아. 그 안쪽 구석 샅샅이 찾아봐라. 아무리 시범 경기라고 해도 시합날 아침부터 그런 데 있으려고. 막걸리는 아니에요. 이것들이 진짜! 니들 이런 법이 어딨어! 약속했으면 줘야지 왜 안 줘요! 빨리 내놔! 안 돼요! 이 인형이 제일 비싼 인형이라고요! 몰라! 내놔요! 어머지! 아, 왜 이렇게 힘이 센 거야? 진짜! 대변아! 대변아!
잘 지켜. 여자들 보면 연락하고. 파전에 막걸리? 싫어. 막걸리 파전. 굿 아이디어. 잘하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일 자주 있어요. 뭐예요? 아, 예. 아니, 그 조이스틱 컨트롤러 고장난 것 같아서요. 네, 잡아드릴게요. 이거 고칠 수 있어요? 네, 고칠 수 있어요. 여기 공구랑 다 있어가지고. 저 잠깐만 일어나 보실래요? 네? 아, 죄송해요. 저기. 아닌데 이런 거 어떻게 고쳐요? 제 전공이 기계 만지는 거라서요. 대박이다. 수리비는 얼마예요? 아, 여기 무료 봉사 부스라 수리비는 안 주셔도 돼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제가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서요. 커피 같은 거 하나 사드릴까요? 그런 건 괜찮잖아요. 커피가 식후 음료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 식전이라 빈속에 커피 같은 거 마시면 위산가드로 속이 쓰릴 수 있고 그래가지고. 밥 사달란 소리 진짜 어렵게 하시네요. 아니, 밥 사달라 그런 적 없는데. 어디 맛있는 식당 없어요? 학식 말고 맛있는 걸로? 있어요. 오케이! 출발할까요? 저기에요.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맛있는 돈가스집. 다른 길은 없어요? 네. 그럼 혼자 가서 많이 드세요. 전 못 갑니다. 아, 저 진짜 맛있는. 아니, 그럼 그쪽에 없고 가시든가요. 다른 데 가든가. 돈가스의 유래에 대해서 아세요? 뭔데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미군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고기를 많이 먹게 됐대요. 근데 소가스가 비프가스인데 거기에 돼지 돈자를 붙여서 돈가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미도 안녕. 늘 먹던 대로? 네. 아니요. 혜진 씨는 오늘 처음 오신 거라 메뉴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렇잖아. 늘 먹던 대로 먹어. 등심 돈가스 두 개. 저 사장님? 사장님! 저 진짜 맛없기만 해봐라. 내가 저 집 확 뒤집어 버릴 거예요. 쉐이크까지 사야지. 이거 봐. 벌써 다 먹었어. 그게 마이야르 반응 때문에 그런 건데요. 단백질이 가열에 의해서 노릇노릇하게 익혀지면서 화학적 반... 드세요. 기름 끓인 거 아까워서 두 마리만 튀겼어. 먹어. 아빠! 완전 맛있어. 와, 사람이 센스가 있네요. 이런 맛집도 알고. 그 기억은 변해도 입맛은 변하지 않는다고. 엄마가.
있네. 그럼 이만 갈까요? 네, 네. 선생님 잘 먹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자, 업히세요. 잠깐만요. 이걸 이렇게 두 번 묶으면 잘 안 풀릴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자, 업히세요. 없네? 응? 뭐야? 일체요. 아니 외상도 아니고 학생증이 뭐냐? 진짜 특이하지. 야, 넌 부스 비워놓고 어디 갔다 오냐? 그리고 저 곰탱이 저건 뭐야? 밥 먹고 왔더니 없어졌어. 뭐가? 전동 휠체어. 걔 무슨 말 하는 거냐? 취소 저렇게 말하는 거 보면 AI 같지 않냐? AI는 AI인데 튜링 테스트 통과 못한 베타 버전. 튜링 테스트가 뭔데요? 누가 얘기한 거야? 컴퓨터가 인간과 얼마나 비슷하게 대화할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테스트인데 취소는 튜링 테스트에서 인간 판정 받았대. 근데 우리 오빠는요? 옆에 있잖아. 뭐야, 어디 간 거야? 근데 애인, 우리 용태 오빠가 어디에 있지? 여기 있네. 내가 왜 네 애인인데? 왜긴요. 우리 좋아하니까. 야, 그 매번 물어보지만 너처럼 얼굴 대고 몸매도 되는 애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런 거야, 근데? 아, 머리. 나 머리가 나쁘잖아. 우리 애기는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으면서 머리까지 좋았으면 좋겠거든요. 아, 진짜 졸라 무서워. 무성 유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상응한 얼굴은 유전되지 않아. 아니 뭐야, 고친 얼굴이었어? 이것들이 진짜. 빨리 가요. 나 오늘 모델 동기들한테 박사 남자친구 있다고 자랑하러 가야 돼. 싫어, 안 가. 내가 무슨 심심풀이 땅콩도 아니고 이리 갖고 놀다가 저리 갖고 놀다가 버리는 무슨 장난감이냐? 그럼 오빠 선배랑 내 친구가 하는 소개팅 취소해도 되죠? 그 선배가 아주 성깔이 있어 보이던데. 뭐해, 빨리 한 거고. 전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뭐가? 아니, 깜짝이야!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처음부터요. 아니,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지들끼리 밥 먹으러 갔지? 넌 이런 오빠들을 왜 따라다니니? 오늘은 선배들보다 내가 더 먼저 와 있었는데. 일어나시겠어? 응, 숙탁 갔다 올게. 왜? 빨리 못 와요. 우리 오늘 클럽 빌려가지고 온라인 파티하거든요. 빠이. 니들 용태 따라다니면서 200만 원? 너무 비싸다. 겨우 전기모터에 조이스틱 달린 휠체어가 뭐 이렇게 비싸? 아유, 당연히 비싸지. 너 기계 만들어서 팔 때 재료비만 받을 거야? 기술료, 운임비, 연구비, 마케팅비, 운송비, 제작마진, 영업마진 이런 거 생각 안 해? 창기라, 너 돈 좀 있냐? 당연히 없지. 어제 다 스쳐 지나갔어, 바람처럼. 아, 어쩌지? 아, 어쩌긴 뭐 어째? 네가 만들면 되지. 우리가 누구냐? 여자친구 빼고 다 만든다는 공대생 아니냐? 뭐해? 응? 야, 근데 그거 왜 사야 되는 건데? 휘소야, 그거 왜 사... 반갑습니다. 왔니?
아무튼 이것 좀 갖다 쓸게요. 응. 아니야. 아직도 연락 없어? 그럼 연락처 받았다고 했지. 아빠한테 줘봐. 놈 아니야. 내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꺼. 넌 언니가 이런 일을 당했으면 응? 곧바로 경찰서로 갔어야지. 아 그냥 보내줘? 변상해주기로 했으니까 좀만 기다려보세요. 아 변상만 해주면 끝나. 계단 없고 올라가다가 넘어지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런 놈은 지금이라도 당장 잡아서 상해죄로 집어넣어야 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들 신경 쓰지 마. 같이 가. 아니 저. 어떻게 오셨어요? 아, 여기가 장애인 양궁장 맞나요? 양궁? 양궁 하시게요? 아니요. 양궁 좋죠. 척수 장애인들에게 재활 스포츠로 이것만큼 좋은 운동이 없어요. 격하지 않죠? 정신 수양 되죠? 팔을 이렇게 탁 잡으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지고. 아, 진짜 안 맞네. 조종기가 틀어졌나? 틀어진 뭐가 틀어져? 틀어지가 네 정신 상태겠지. 아, 저 그럼 오신 김에 평온한 마음으로 팔 한번 당겨 보실래? 아니요, 저 강혜진 씨 만나러 왔는데요. 강혜진? 혜진 씨. 잠깐만요. 이거 마저 하고 갈게요. 아, 저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노란 관역 작은 원안에 화살이 꽂히는 걸 X10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백곤명중. 그리고 저 X정중앙에 맞는 걸 퍼펙트 골드라고 하고. 잘하시네. 와. 벌써 끝? 친구 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코치님 때문에 기분 나빠서 더 이상 훈련 못하겠어요. 아이고, 국대 선발 얼마나 남았다고 이젠 핑계댈 게 없어서 내 핑계를 댔어요. 무티 몰라요? 어? 잘 맞았을 때 그만둬야 이 느낌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넌 비장애인 선수였으면 그냥 팍, 아유. 내가 비장애인이었으면 양궁 안 했거든요? 그래, 오늘 친구도 왔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유진 씨가 퇴근을 하셨으려나. 아. 장인 아니었어? 뭐예요? 일주일 동안 연락 없길래 도망간 줄 알았는데. 아, 트랜스 엑셀 브레이크 안정화 작업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네? 트랜스 엑스 브레... 네. 이거 뭐예요? 아, 그 제가 아직 학생이라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직접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진짜요? 와, 공대생이나 다르긴 다르네요. 지금 타봐도 돼요? 네, 한번 타보세요. 잡아드릴게요. 와, 그럼 된다. 우와. 야, 진짜 된다. 야, 오, 빠르다. 대박. 와. 좋은데요? 네, 그 성능에는 문제 없을 거예요. 때리러 가요. 네. 니들도 벌써? 아, 뭐가 벌써요? 이 정도면 정확한 타이밍. 이번에 이 차례거든요. 근데 이건 뭐예요? 아, 이거 라이트예요. 밤에 어둡게 다니지. 와, 맙소사. 대박. 휠체어도 천대고 사진 해야지. 핑계도 가지가지다. 자, 원샷! 잠깐만. 제가 몸에 알코올을 분해하는 아세트알데히드 요소가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서. 알세드 뭐요? 아세트. 자, 이거 안 마시면 우리 친구 안 합니다. 친구. 빠졌다. 알도 잘 쏘고 휠체어도 잘 타고 이집트 전차 군단 같다. 얘 휠체어 처음 타고 왔을 때 얼마나 우울탱이었는데 활 접고 나서 그나마 인간 됐지 뭐. 아유, 인간이 뭐예요? 완전 강요됐지. 아주 강요. 나보다 활도 못 쓴 것들 조용히 해라 진짜. 너도 조용히 해라. 야, 짠! 건배! 어떡하냐. 우리 박사님 그 아세트 거시기가 많이 부족하시네. 어떡하긴, 데려다 줘야지. 그래. 딴 생각 하지 말고 고위 보내드려라. 이게 미쳤나? 아빠! 친구. 친구, 여자 사람 친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회소가 친구 데려온 것도 처음이고 술 먹고 들어온 것도 처음이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술 안 먹이겠습니다. 아, 아니. 술 많이 먹이고 친하게 지내주세요. 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아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저는 이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늘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 놀러 오고 자주 봐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라면 잘 먹었습니다. 아, 예. 잘 가요. 죄송합니다. 엄마 같아? 아니, 연인 같아? 포근하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세게 해보세요. 더 세게? 자, 다시 해봐봐. 사랑해.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났는데? 아니지. 금강도면 괜찮아. 부러진 거 아니지. 어? 금강도는 어 괜찮아. 그 정도야. 나 놀랬잖아. 아. 아우 죽겠어. 뭐가 죽겠어? 어? 왜 그래? 뭐야? 왜? 깜짝이야. 뭐야? 재군들 드디어 그날이 왔다. 무슨 날? 결전의 날. 작년처럼 경기에 패해서 벌칙 받고 졸보처럼 차오는 그런 병신 같은 짓은 하지 말자. 아, 벌칙. 엉덩이. 아. 올해는 꼭 이겨서 저것들에게 짓밟힌 누군가의 자존심을 회복하자. 그래! 근데 우리 누구누구 출전하는 건데? 싹 다 불러. 잘 쓰는 새끼들로. 진짜? 그럼 나 이집트 전사병 불러도 돼? 이집트 전사병이건 나발이건 라한보건 코만드건 싹을 다 불러. 이제부터 내 할 전쟁 시작이니까. 이집트 전차병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집트 전차병 맞는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뒤에서 쉬고 계십시오. 아니에요. 저 진짜 잘 써요. 이 열화상 카메라만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법이지요. 이렇게 뇌파를 공유하면 무전기도 필요 없습니다. 전작과 찢어버리겠어! 가자! 가자! 진보가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다면서요. 아니 참 아무리 그래도 그 EMP 쓰는 건 너무했잖아. 어? 아니 저것도 저거 어떻게 알았지? 어?
그 내가 저기 전작가 동기 있잖아. 걔한테 내가 열화상 카메라 빌리면서 비밀을 해달라고 했는데 너도 알 거야. 걔가 누군지 혼났어. 아, 근데 아무튼 내가 신중하지 못한 거 미안해. 다들. 에이, 진짜. 미안해. 근데 우리가 먼저 열화상 카메라 썼으니까 할 말 없지. 얘라 이게 지금 겁나 넓은 새끼. 박사 떨어진 것도 쪽팔려 죽겠는데, 어? 엉덩이까지 까야겠어? 후배들 보기 쪽팔리지도 않냐? 오빠 엉덩이 맞았어? 아, 아니 맞은 게 아니라 엉덩이를 깠다고. 깠다고. 아, 됐어. 아, 싫어. 준하야, 뭐 재미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자존심을 건 승부였네요. 내가 이 전쟁 승리하게 해줄게요. 뭐? 생직사, 사직생. 뭐야, 다 죽자는 거야? 몰라. 아무튼 저 새끼들 저 딱 죽으면 절대 우리 못 이겨. 그냥 지켜버려. 지켜. 오빠 멋있어. 나중에 공격하자. 좋아요. 더 크게. 좋아요. 죽었는데 재밌다고? 팔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어? 곡사가 된다는 거야. 은서, 너는 어디서 이런 영웅을 모셔왔어? 나 짜증나. 아, 피곤해. 빨리 가. 자, 저 또 저 성격이 별로야. 여기 진짜 별 많다. 도시엔 하나도 없는 게 여긴 되게 많네. 아, 답답한 도시에서 나와서 이렇게 별 보니까 진짜 좋다. 고마워.
뭐가? 알잖아. 우린 누구 도움 없으면 이런 데 잘 못 오는 거. 그게 내가 양궁을 하는 이유이기도 해. 무슨 이유? 나는 바퀴 위에 앉아서 어디 잘 못 가는데 화살은 내가 목표한 곳 어디든 자유롭게 시원하게 날아서 팍! 하고 꽂히는 게 너무 자유롭고 통쾌했어. 그 말 되게 좋다. 자유롭다는 말. 그치? 양궁 1등에서 더 자유롭고 싶다. 국대 기다려! 근데 너는 로봇이 왜 좋아? 인간을 이롭게 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일을 대신해줘서? 꼭 그렇다기보다 인간이 할 수 없고 하기 어려운 일을 도와주니까. 장애인에겐 이런 말이 있다? 혼자 할 수 있냐 없냐. 혼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혼자 한다. 대신 혼자서 할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난 로봇 말고 사람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사람이? 키스는 할 줄 아냐. 아, 잠시만. 이럴 줄 알았어. 가만 보면 휘소 오빠보다 더 못난 것 같아. 아, 빨리 안 나와. 쟤는 언제부터 저기 있었어?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처음부터요. 아, 맙소사. 아니야. 첫 메달은 자기가 가져가는 거야. 메달? 메달.
다녀왔습니다. 언니는? 모르겠는데요. 넌 언니가 이 시간까지 안 들어왔는데 걱정도 안 돼? 얼씨구 5점. 좋네, 지화자다. 예, 아버님. 우리 혜진이 지금 거기 있습니까? 아, 혜진이가 여기서 아까까지 열심히 연습을. 그러니까요, 그게 저 화장실을 갔나?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도 똑같네. 야, 오늘 니네들 혜진이 목까지 다 쏘고 가. 어? 3점? 아빠, 그 교환학생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이번 기회가 너무 좋아서 나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네? 그럼 언니는? 엄마한테 딱 2년만. 야, 그 여자 얘기는 꺼내지도 마. 아빠. 아빠가 언제 가지 말래? 언니 결혼하고 나면 그때 얼마든지 가도 되잖아. 아니, 언니가 결혼을 언제 하는데요? 언니 결혼 관심 없는 거 알잖아요. 아, 관심 없어도 그런 몸으로 평생 혼자 살 순 없어. 아빠가 좋은 사람 알아보고 있으니까 곧 할 거야. 나 평생 혼자 살 건데.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전화는 또 왜 안 받아? 친구 만나고 왔어요. 친구 누구? 누구라고 하면 알아요? 양궁 핑계대고 첫 만나면 늦게 들어오고.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아빠 가게에서 일하는 동훈이 알지? 동훈이랑 동훈이 어머님이랑 밥 먹기로 했다. 그래서요? 동훈이 어머님이 네 사진 보시더니 참하고 예쁘게 생겼다고 참 좋아하시더라. 동훈이랑 어머님이랑 얘기 다 끝냈으니까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아빠 가게 물려준다니까 순순히 나랑 결혼하겠대요? 가게 주고 버림받으면 어떡할 건데요? 동훈이 아빠 가게에서 10년 동안 일했다. 착하고 성실한 아이야. 너도 잘 따랐잖아. 그건 아빠 생각이고. 이제 양궁 그만하고 어디 요리 학원 같은 데라도 다니고 그래. 참 더러운 거래네요. 돈 줄 테니 우리 딸 맡아다오. 그렇게 떠넘길 거면 차라리 다리 병신 내 딸 죽여달라고 부탁하세요. 혜진아,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 이 시간에 또 어디 가는데? 따라오지 마요. 따라오면 확 죽어버릴 테니까. 혜진이가 어떻게 여기 있지? 와, 되게 진짜 같다. 진짜니까. 어? 혜진아. 나도 한번 그거 써봐도 돼? 어? 이거? 진짜 같지? 그것만 있으면 차도 탈 수 있고 비행기도 탈 수 있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이거 가짜잖아. 그렇지. 현실을 가상으로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그 가상이라는 게 가짜를 말하는 거잖아. 내가 이거 쓴다고 해서 진짜로 걸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미안. 네가 왜 미안하냐? 그래도 오랜만에 걸으니까 좋다. 나 갈게. 이제 선발전 시작해서 바빠질 거야. 아, 그렇구나. 나 거기 구경 가도 돼? 응. 꼭 와. 꼭 갈게. 갈게. 잘 가. 나 안 데려다 줄 거야? 아유, 손에 땀 차. 아, 더워, 야! 자꾸 이러면 진짜 확 덮쳐버린다! 사람도 보잖아. 아유, 너도 자꾸 그럼 내가 확 덮쳐버린다. 아는 사람이? 내 스토커. 동키? 내 스토커, 스토커라고. 이분이 네가 말한 그 박사님? 근데 우리 박사님 얼굴은 투박하신데 무슨 용난제주 우리 하나 사귀는 거예요? 아유, 사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갖고 노는 거? 넌 이런 남자를 왜 만나냐? 똑똑하니까. 난 멍청한 남자가 제일 싫거든? 넌 눈이 발바닥에 달렸냐? 니랑 레벨이 너무 안 맞잖아. 너랑은 레벨이 더 안 맞거든? 뭐? 아, 좀 가만히 있어. 아니, 내가 이런 범생이보다 못한 게 뭔데? 아, 왜 못 알아들을까? 넌 멍청하다니까? 야, 야. Stupid! 아니, 오빠도 다 과외 받을 때 대학 가면 만나준다면서요. 선생이 학생한테 이렇게 거짓말해도 돼요? 선생이었어? 쓰레기네. 뭐? 쓰레기. 너 뭐라 그랬냐? 쓰레기. 진짜. 야, 너 오빠한테 당장 사과해. 됐어, 됐어. 아예 괜찮아. 아, 빨리 사과하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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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하나야. 너 괜찮냐? 야, 범생씨. 이 바닥은 이 바닥 예의가 있는 거니까. 맞기 싫으면 그냥 가세요. 병신새끼. 쟤 뭐냐?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 싫어. 빨리 와. 저기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뭐야? 저기에 있는 저 CCTV 보이세요? 저거 뭐야? 저게 그 캐치원에서 나온 건데 210만 화소의 HD급 화질이거든요. 그래서 뭐? 너 저걸로 고소라도 하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게 있어야 쌍방이다 이 새끼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야 돼. 네, 선배님. 해봐. 사랑해. 고장났나? 아, 이상하네. 야, 나 한번 알아봐. 네, 선배님. 사랑해요, 선배님. 고장났네. 야, 너 퇴근해. 어? 내일 늦지 마라. 근데 선배님은 여친 왜 안 만나요? 맨날 여자 얘기하면서.
선배 좋아하는 여자들 꽤 많아요. 많기는. 적당히 있지. 선배 랩실에서 1층할 때 멋있어요. 멋있긴 뭐가 멋있어. 그 공돌이가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멋있죠. 전 공순이잖아요. 사랑해요 선배님. 다 착각이야. 신중하게 생각해. 가. 늦지 마. 늦으면 죽어. 기계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네 기계는 그래 생각해도 내 기계는 그래 생각하지 않는다. 가라. 내일 늦지 마라. 늦으면 죽는다. 뛰지 마. 먼지나. 그 기계 선배님 거예요? 내 전 남편은 잘 지내지? 둘이 사이 좋고. 아니. 그 남자 때문에 힘들어. 나도 그 사람이랑 이혼하고 싶다. 한 집안의 이혼을 한 명으로 끝내자. 그러다 가품된다. 엄마. 나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돼? 안 돼.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혹덩아리를 또 붙이냐? 너 있으면 재혼도 안 돼. 이기적이야. 사람이 이기적으로 살아야지 이타적으로 살면 니네 아빠처럼 돼. 그럼 난 어떡하라고. 아빠랑 살면 숨막혀도 죽을 것 같은데. 그거 뭐야? 3천만 원. 이걸로 독립해. 아빠랑 혜경이도 너한테서 좀 벗어나야지. 언제까지 그 사람들 괴롭히고 살래? 엄마. 이걸로 지금 못 구해. 요즘 전세 시세가 얼만데. 좀 더 쓰자. 어? 나머진 네 숙제. 치사, 치사. 싫은 말. 아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숙제는 잘했잖아. 고맙습니다. 무조건 혼자 할 수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혼자 할 수 있는 걸 증명해 보여. 그래야 아빠를 이기지. 제발 그만 좀 해라. 코치님, 자, 할 수 있어요. 에? 영철아, 호흡해, 호흡. 안 되겠다. 영철이 데리고 병원 갔다 갈 테니까 간사님 오면 이래도 먼저들 가. 어? 영철아, 엎혀. 진짜 주세요. 그래, 연락 좀 하자. 야, 가자. 이소야. 어? 어, 영철이 왜 저러는 거야? 휠체어 오래 타면 근육 경련이 생겨. 희주야, 네가 운전 좀 해주면 안 돼? 아, 저, 나 면허가 없는데. 아이고. 뭐야, 아직까지 면허도 안 따고. 이럴 때 한희소가 멋지게 운전해주면 얼마나 좋냐? 그러게. 어, 간사님 오셨다. 휴자, 빨리 타. 저, 나 교수님하고 미팅 있는 걸 내가 깜빡했네. 못 갈 것 같은데. 어쩌지? 같이 가면 좋은데. 아니야. 잘 갔다 올게. 갔다 와서 보자. 잘하고 와. 갈게. 타고 갈게. 이따가 봐. 그래. 혜진 씨, 희소가요 어렸을 때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철로 된 그런 박스 같은 데 잘 못 있어요. 그래서 쫓아 탄 거예요. 무슨 안 좋은 기억이요? 몰라요. 그렇게 말 많은 놈이 그것도 얘기 안 하더라고.
고맙다라고. 미친. 네가 왜? 그냥 자동차 운전하라고. 차도 못 타는 게 무슨 면허야. 너 혜진이 때문에 그러지, 어? 내 말 씹은 거냐? 야, 이거 어디 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빠, 괜찮아, 어? 긴장하지 마. Relax. 뚜껑 씌운다. 뚜껑 덮어. 안 돼, 임마. 개뿔이 안 돼. 잠깐만. 아, 움츠러뜨리지 마. 형이 다 움츠러줄게. 자. 희소야. 숨은? 이걸로 쉬는 거야. 알았지? 어? 자, 숨 쉬어봐. 자, 뱉어봐. 되지? 쉬어봐. 그걸 뱉어봐. 간단하지? 출발. 가자. 형, 오빠 잘하는데? 나이스. 야, 제가 파네. 잘하네. 형 쉬기가 힘들어. 그래? 아, 그럼 벗으면 되지. 그거 빼면 숨을 어떻게 쉬어? 숨은 코로 쉬면 되지. 코? 오빠 잘 봐. 가자. 야, 처음부터 잘하는 거야. 지금 던진 거 아니야? 잘한다. 와우, 판타스틱, 오빠, 짱이야. 간다. 여기서는 좀 밟아보자. 어? 밟아. 55발 중에 한 발이라도 잘못 쏘면 국대 그냥 날아가는 거 알지? 어? 4년 전에도 똑같이 그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은 마지막 한 발까지 집중하자는 거지. 집중. 전화에 집중하는구나. 야, 영철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야, 지금 다 실었지? 다 실었어요. 가요. 희소야! 뭐야? 혼자 왔어? 운전해서? 혼자 할 수 있냐 없냐 혼자 했어. 오, 희소 짱이다! 가마스 신선하다.
운전 하나 한 거 가지고 뭔 저리 호들갑이야. 야, 안 갈 거야? 네, 저는 박사님 차 타고 가겠습니다. 그래. 가자. 박사들끼리 가자. 전 석사예요. 은자, 가자. 전 중졸이거든요. 어우, 야,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네. 했지. 어떤 잠꼬대? 그냥 잠꼬대. 근데 넌 뭐 때문에 다쳤냐 그런 거 안 물어봐? 장애인 보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그런 말들인데. 깊은 상처는 아무는 데 오래 걸린대. 그래서 아물기 전에 반창고를 떼면 덧나니까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 전까진 반창고를 떼면 안 된대.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지. 진짜 너네 어머니 너무 좋아. 진짜 너무 멋있어. 어머니 말고 고등학교 선생님. 이쁘기. 맞네. 하이테크 최첨단 VR고고? 운전할 때 이 안경 꼭 써야 돼? 응. 나만의 루틴. 예, 루틴이란 말도 알고. 운동선수 다 됐어, 한이소? 괜찮을까? 방학이니까 괜찮지. 한 열흘은 갇혀있어야 정신 차릴 거야. 때문에 잠깐 기절한 거고 엑스레이도 찍고 CT 다 찍어봤는데 이상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죄송합니다. 아무도 누구도 잘못하지 않은 그냥 일어난 사고예요. 희소가 혜진이랑 만나고부터
술도 마시고 운전도 하고 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늘 만나던 대로 보던 대로 봐요, 꼭. 혜진아.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아, 나 병원비 수납하는 거 깜빡했네. 얘기들 해요. 이제 알겠어? 뭘요? 넌 저런 애 만나면 안 된다는 걸. 저런 애가 어떤 애인데요?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 애를 만나야 네가 사는 거야. 오빠. 장애 있는 자식을 둔 부모들의 바람이 뭔 줄 알아? 자식보다 단 하루라도 더 사는 거라고. 아빠가 영원히 네 옆을 함께 해줄 수가 없으니까 넌 아빠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 장애인이 애야? 나도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제발 애 취급 좀 하지 마. 혜진아. 아빠도 제발 아빠 인생 좀 살아. 아빠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지는 거야. 혜진아. 혜진아. 괜찮아? 우리 그만 만나자. 도망치면서 살 거면 평생 방구석에만 처박혀 살아. 양궁 그만둘까? 희소는? 잘 있겠지. 헤어진 거야? 뭘 헤어져. 둘이 사귀고 그런 것도 아닌데. 야.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은 아프다고 말 좀 해. 나 희소 만나면서 잠깐 착각했었나 봐. 희소도 아픈데 어디가 아픈 줄도 모르고 내 맘대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 거야. 장애는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 헬렌 킬러. 너 뭐냐? 한잔하러 가요. 불편한데 불행하기까지 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 족같잖아. 바보 같잖아요. 이것 또한 한잔 먹고 털어냅시다. 그럼 이것 또한 네가 쏘는 거냐? 아휴, 불행해졌다. 누나 때문에 계속 불행해지잖아요. 가요. 가자. 술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조차 곱다더라. 가자. 먼저 가 있을게. 얼른 와. 왜? 나 첼로 좀 꺼내줄래? 응? 첼로는 왜? 사고 난 뒤로 첼로 꼴도 보기 싫다더니. 그래서 팔게. 진짜? 난 언니가 첼로 안 팔고 있길래 언젠가는 할 줄 알았는데. 돈 필요할 때 팔려고 아껴둔 거야. 이게 오래돼서 돈이 좀 되거든. 잠깐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자. 진짜 오랜만에 활 잡아본다. 뭐래. 맨날 활 잡으면서. 그러네. 그것도 활이고 이것도 활이네. 그래서 내가 활을 잘 쏘나 봐? 진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평소 연습한 대로 평정심 잃지 말고 집중하자. 소리 안 나냐? 용태랑 하늘이랑 사귄대. 결혼도 할 거래. 임신도 할 거래. 임신? 못 때려. 못하면 되지, 결혼. 우리도 사귀어요. 사귀어? 아, 알았어. 일단 따고 얘기해. 어? 이런 거는 줄 숨 날 숨 두 번이면 끝나. 이거 되겠다. 장애인에겐 이런 말이 있어. 혼자 할 수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혼자 한다. 대신 혼자 할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난 누군 말고 사람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때 네가 와서 도와주면 안 돼? 3시 방향으로 쏠린다. 9시 방향으로 오조준 중에 왼팔 사후 자세 끝까지 유지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좀만 더 집어넣어. 장애인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 11라운드가 곧 시작합니다. 선수들은 준비해주세요. 혜진아, 여기까지 잘해왔잖아. 좀만 더 힘내자. 9시 방향으로 과감하게 밀어넣어. 전에도 그러다 한 발 삑살랐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화이팅! 마지막까지. 얼른 끝나고 막걸리 한잔 하러. 어디 있어? 어딨지? 혜진아. 너한테 짐이 된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이제 도망다니는 건 그만할래. 네 옆에 있고 싶어. 네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어. 네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1라인 김지현 선수 348점, 2라인 강혜진 선수 348점. 두 선수 최종 스코어 동점입니다. 동점이다. 양 선수 동점으로 최종 선발전 경기는 슈도프로 진행하겠습니다. 슈도프. 마지막 한 발을 중앙에 제일 가까이 쏜 사람이 이기는 거야. 비가 이렇게 오는데 계속 경기를 해요? 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저 관역판이 자빠지다까지는 해. 태풍이 와도? 그럼 관역판이 자빠지겠지. 하지만 할 수 있어. 배꼽으로 먹여 9시로 5조 준하고 할 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잘해왔잖아. 9시 방향으로 과감하게 밀어넣어. 화살은 내가 목표한 곳 어디든 자유롭게 시원하게 날아서 팍! 하고 꽂히는 게 너무 자유롭고 통쾌했어. 딸이 응? 그 어려운 교환학생이 돼서 유학을 간다는데 아빠가 모른 척 하겠어? 고마워, 아빠. 아니, 아빠한테 뭐가 고마워. 여기서 내가 첼로판 돈을 줬어야 멋짐이 팍 펴라는 건데. 아, 뭐가 폭발해? 너 다시 한번 그 첼로판 단 소리 해봐. 아빠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첼로를 판다는 건 아빠하고의 추억을 파는 거야. 내 딸하고의 추억을 푼돈 몇 푼에 날리고 싶진 않다. 이야, 우리 아빠 멋짐 폭발이야. 야. 아, 이제 알았어. 아, 근데 둘이 괜찮겠어요? 아,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아빠. 이 왼수. 아. 이 왼수들. 잘 가, 건강하고. 도착해서 연락해. 응. 싸우지 말고. 안녕. 가. 근데 우리 거는? 아, 우리 거는 여기. 뭐야? 뭐 거의 매미 수준이지. 쌍둥이야. 아깝다. 이틀만 더 버텼으면은 초능력 쓸 수 있었을 텐데. 야. 아쉽다. 휘소 오빠 초능력 쓰면 우리 오빠 키 좀만 더 크게 해달라고 하려는데. 야이 키 높여달라 그러지. 어? 아, 근데 배고프다. 그럼 우리 돈가스 먹으러 갈까?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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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먹어, 이제. 그래. 헐. 아, 이 계단 어쩔 거야. 그래, 여기가 맛있긴 하지, 야, 희석아 뭐라 그랬어? 도망치지 말고 부딪히라고 그랬잖아, 어? 젊은 팔다리도 더 뭐할래? 들어. 들어? 잠깐만. 혜진아, 응? 그거 한번 눌러볼래? 이거?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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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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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어? 업그레이드 된 거야? 와! 로봇다리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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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그럼 그렇지. 내가 이걸 만들어냈으면 지금쯤 나사에가 있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겠냐. 부끄러움은 우리들의 몫인가? 이 작업실에선 잘 됐는데 이게. 봐봐. 네. 나도 업어줘. 야, 돈가스 먹지 마. 야, 저기 느끼해. 맛 없어. 야, 그리고 저기다 식당을 차린 게 제 개정신이야? 나 정신 분 괘씸해가지고 나 못해. 안 해. 야, 시끄럽고 업혀. 야, 이걸 왜 이러냐? 아, 또 이래야 되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화이팅! 기차처럼 가볍구만, 뭐. 가자! 가자! 돈가스 먹으러!
너무 예쁜데